안녕하세요. 갑부광이에요. 외부형 집동기를 이용해서 똥을 모으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수조 안에 놓는 집동기의 경우 수류 발생으로 똥이 계속 분쇄되어 갑니다. 하지만 외부형 집동기는 똥을 한 곳으로 모을 뿐 수류가 없어서 그 상태로 유지됩니다. 청소도 쉬우니 추천드려요. 집동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유기물을 걸러서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는 역할이죠. 암모니아가 줄어들면 아질산염, 질산염이 줄어들기에 필요한 박테리아 양도 줄어듭니다. 필요한 박테리아가 줄어들면 박테리아의 집이 되는 여과제 양도 줄어들어요. 제가 알기로 소형화 기준 여과제 양을 물량의 3%, 과밀의 경우 5에서 7%, 대형어는 9에서 12%, 대형어 과밀일 경우 15%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제 어항이 480리터 정도 되고 8%만 잡아도 38.4리터의 여과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과제량이 12리터 들어가는 에아임 여과기로 운영했었습니다. 생물 없는 수조에 에아임 2080을 돌리면 문제가 없듯이 거북이의 소변 그리고 대변이 분쇄되는 거, 표면에서 유입되는 나쁜 것들을 분해하는 정도의 박테리아만 생각해서 세팅하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마트라 400마리를 한 번에 입수했을 때 제외하고는 물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이때도 백탁만 오고 며칠 뒤에는 정상화되었어요. 수조 내의 집동기는 청소가 번거로운데 외부형 집동기는 밸브만 열었다 닫으면 되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똥이 작은 소형어 등에는 효과가 없어요. 똥이 물에 녹는 것도 많고 거름망에 걸러지지 않을 사이즈라서 크게 효과가 없어요. 또한 출수구에 수류가 약해지는 것도 생기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단점보다 장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외부형 집동기를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